네, 안녕하세요. 센스만점 홍보팀 직원 이정훈입니다. 센스만점 홍보팀 직원 이정훈 씨입니다. 올해 나이 32세고요. 미혼이시고요. 엘모 기업에서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서로도 잠깐 일했다고 하네요. 네. 홍보팀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사내 이벤트 기획도 하고요. 그리고 뭐 사보 취재 때문에 우리 직원 가족들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네.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서 업무하고 비교했을 때 홍보팀 일이 좀 많을 수가 있죠. 좀 활동적이고요.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또 만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제 머리를 많이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뭐 일하기 싫을 때는 나가서 놀기도 하고 아무래도 비서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좀 더 자유롭죠. 네, 예, 비서는 구속력이 좀 많잖아요. 네, 예. SBS 홍보팀이 네. 있다고 가정하시고 국민 DJ 오디션을 홍보하는 멘트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갑작스럽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어제 네.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 네. 국민 DJ. 네. 국민의 친구. 국민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김영철 씨. 예, 국민의. 편안한 네. 벗이 되어줄 DJ를 찾습니다. 예. 어디 계신가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 네, 국민 DJ를 지망하는 이정훈이었습니다. 생활은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거 아니요, 안와. 바로 아내의 요리가 정말 맛이 없다는 거 아니요, 안와. 사실대로 말하자니 정성껏 준비한 아내에게 못할 짓 것 같아서 꾸역꾸역 정말 꾸역꾸역 삼키고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 아니요, 안와. 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좋은 방법 어디 없을까요? 있으면 빨리 말해줘요. 네, 일단 맛없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신혼부부잖아요. 그렇지요. 맛없다고 제가, 안 했어요. 예, 제가 사랑하는 달링이 맛없다는 티를 얼굴에 내도 조금 상처를 받긴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하얀 거짓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주는 음식 너무 맛있는데 하루 종일 주방에 서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 우리 주말에 같이 요리학원 다녀보면 어떨까? 이렇게 상큼한 제안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노래도 함께 골라봤습니다. 쿨이에요. 달콤한 거짓말. 오. 장동혁입니다. 개그맨 장동혁 씨. 자, 시계 초침 소리가 나올 때는 10초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서둘러서 끝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딩동 소리와 함께 90초 시간 드립니다. 동혁 형,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 그 김영철 씨, 장경 씨 선배님들 나와 계신데요. 아, 그럼요. 예. 예, 개그를 조금 선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무례한 질문 아닐지 모르겠는데. 아, 그 추억 속의 개그 할까요? 지금 네. 이제 따끈따끈한 거 말고. 예. 예. 모든 개그가 이제 그때 한 시대에 풍미했던 제 노마진 개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 김수미 선생님한테 꽃게장을 팔고 최용만한테 키높이 깔창을 파는 남자. 지하철 2호선의 외로운 배차사과 노마진입니다. 오늘 갖고 나온 상품 내비게이션 대기에서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의 장점이 뭐냐? 막힌 길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저희 내비게이션 역시 막힌 길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뚫린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작나요? 예. 예. 이렇게 여기 김영철 씨도 보면 영어를 네. 제일 잘하는 개그맨 어떤 이런 수식어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여기 장용 대선배님도 계시지만 예. 앞으로 자신을 수식하는 어떤 말로 대변을 좀 어떤 개그맨이 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인생의 슬로건이자 모토가 있습니다. 개그맨은 웃기는 사람이지 웃는 사람은 아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저 친구를 보면 참 유쾌하다. 유쾌한 도전을 한다. 앞에 항상 유쾌한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장동혁 씨 얼굴 뵙기만 해도 사실 유쾌하거든요. 앞으로 그래요? 그 모습 예 더욱더 저희 기대할게요. TV에서 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스무 살 때 방송의 꿈을 키우며 만들었던 저만의 책을 열어봤습니다. 책을 만든 건 사회에 나와서 방송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막상 책을 열면요, 그때 순수한 열정과 간절함이 너무 느껴져서 새삼 웃음도 나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수많은 느낌과 글들로 절제라는 것은 사실 잘 모르던 나이였으니까요. 그래도 그때 며칠 밤을 새가면서 제가 마치 작가라도 된 것처럼 저만의 창작물을 만드느라 부단히도 고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책 첫 장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곳엔 솔직함을 담았어요. 엿보지 마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이야기하며 함께 걸어요. 욕심이 지나친 걸까요? 어쨌든 혼자 걸으면 꽤 쓸쓸할 테니까요. 마음을 열고 제 책을 읽어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도 매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방송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첫 만남이지만 제게는 오래 기억될 순간이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이야기를 살짝 고백해봤습니다. 아, 책의 제목을 깜빡했는데요. 제목은 누가 뭐래도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데요. 꽤 길죠. 꿈을 꾸면서 행복해했던 저는 10년도 훨씬 지난 지금도 같은 꿈을 꾸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상투적인 이야기였지만 여러분에게 진심과 에너지가 전해지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에너지가 조금 약했다면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기분 좋은 오후 보내세요. 네, 지금 이 순간 거창한 말은 사실 떠오르지 않고요. 이렇게 김승현 씨하고 또 장용 씨, 김영철 씨 처음 뵀는데 좀 더 친해지고 싶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제 안에 마음에 있는 거고요. 어쩌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순간을 지금 저는 서 있기 때문에 되게 기분이 되게 감격 무량해요. 예,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